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롱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재롱이 간다 시간이 돌아왔는데 오늘 굉장히 좁은 곳인데 오늘 또 어딜 와봤냐면요, 이제 댓글에 이제 홍대에 가면은 이제 건담이 지키는 작업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고 또 댓글 남겨 제보를 주신 분이 계셔서 그곳을 찾아와 봤습니다. 건담이 지키는 작업실. 예, 잠깐 둘러봤는데요, 상당히 규모가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신발은 갈아 신고 가야 합니다. 네. 안녕. 안녕. 반가워. 반가워. 어, 깜짝이야. 들어오자마자.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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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직원분들. 현재 한창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 둘러볼게요. 일단은 입구부터 일단 예사롭게 간죠. 네, 지온의 극기부터 해서 이제 하비저펜의 일러스트레이터 분의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다양한 거 보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가 여러분들 일단 샵이 기본이라고 해요. 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 굉장히 많은데, 그거나 아니면은 이 뒤쪽에 알지라든가 아니면은 밟을 뻔했어. 네, 알지라든가 신제품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부피 큰 애들도 많고 100분의 1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MG 밑에 MG라든가 되게 구색이 많은 편이에요. 되게 그냥 보면은. 그리고 왠지 갖고만 있어도 든든할 것 같... 어! 박스 비어있어! 갖고 있어봐. 갖고 있어도 여기가 있구나. 당황했다. 그거 말고 이제 공구 같은 것도 판매하고요. 리퍼라든가 베이스, 사포나 이런 것도 판매하고. 어? 어, 이건 나도 사가야겠다. 이거 되게 편해 보이던데. 아, 짱이죠. 네. 진짜 짱. 피니쉬 마스터. 요건 사가야겠다. 저거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부피 큰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얘 필요하신 게 있다면 오셔도 괜찮고. 얘는 그림인가요? 이거 호주 작년 1등한 네. GBWC 조씨라고 네. 있는데 선물로 보내줘갖고 펜으로 그린 거더라고요. 이게 펜으로 그린 거라고요? 네. 저거는 104번이겠죠. 아, 있고. 이 뒤에 이렇게 또 이제 뭐가 되게 많아서 눈이 휘둥그레합니다. 여기서 그 외에 샵 외에도 판매 외에도 이제 레슨 같은 것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수강생 분들의 작품이나 아니면은 직접 하신 작품들 여러 가지 전시가 되어 있어요. 무지 많아. 이제 보는 맛이 좀 있달까? 아무로피. 어우, 아무로가 이게 자세히 보니까 되게 누구세요다. 그러게요? 예, 네, 제일 복권. 사자비 버카라든가 유니콘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내가 근데 되게 놀랐던 게요, 여기 작업실 실장님이 직접 만드신 배트가이래요. 제가 요거 예전에 한번 보고 진짜 팬 될 뻔했고, 완전 보고서 이게 이분 누구 작품인가 라고 생각을 엄청 할 정도로 좋아했는데 이게 여기 와 있더라고요. 직접 만드신 거라고. 아, 이게 그 뭐였지? 건프라빌라주 월드컵에 참여도 하시고 그랬던.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드리가 있고요, 옆에 사자비가 있고요. 유지진정 화려. 이게 수강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직접 작업하신 것들이라고 하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절대 여기는 내가 내가 보기엔 가조립이 없어요. 그냥 조립한 게 거의 없어. 100 중에 한 98은 다 이상 이렇게 작업이 된 것들. 제스터 캐논이야. 아, 이렇게 색깔이니까 더 이쁘다. 그거라든가 다양한 한정판들이나 아스트레이나. 그리고 제일 커 보였던 게 바로 이 친구 피지 마크 2가 역시 약간 RG 스타일처럼 약간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느낌인데, 아, 정말 멋있습니다. 밑에도 작업자들 헤비암즈도 있고요. 이번에 EW가 나오긴 했는데, 커스텀이 나오긴 했는데 커스텀 사셨나요? 작업하시나요? 예정? 네. 커스텀은 아직 예정이라고. 아, 옆에 좀 서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XS라든가 아, 약간 이제 도색된 작품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진짜 그냥 구경만 해도 정말 멋있거든요. 많이 놀랍습니다. 와. 어? 베지터다. 그 외에 도료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도료 위에는 이제 리라쿠마가 어떻게 서있냐고. 귀여운 녀석. 리라쿠마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가 이제 스프레이 부스들 굉장히 그러니까 딱 일렬로 되어 있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작업하기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정말 안쪽에 작업 하시는 분들의 이제 도료가 안쪽에 위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직접 이제 궁극 니퍼류 있잖아요. 다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상품이 되게 많은데 기본 니퍼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니퍼형 핀셋이래요. 니퍼형 핀셋, 요거는 되게 궁금하네. 잘못하면 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되게 직접 여기 다 까서 니퍼를 다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궁극 니퍼나 이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와서 직접 사용해 보셔도 괜찮아요. 되게 좋거든요. 궁극 니퍼 나도 직접 사용을 하지만 절삭감은 되게 좋아요. 느낌 자체가 되게 좋아서 이게 자르는 맛이 있어.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로 작업하셨던 제타 시리즈라고 합니다. 눈이 돌아간다고. 제타 예쁘다. 제타 진짜 예쁘다. 디오도 만만치가 않지만 아, 여기저기 개수가 되어 있네요. 발도 길어져 있고 어떻게 해도 예쁘긴 하다. 큐베레이 여러분 제타 시리즈는 진짜 제타 시리즈에 나오는 모든 기체 디자인이 진짜 너무 언제가 돼도 이쁠 것 같아요. 이 이상 이쁜 게 또 나올 수 있을까? 그럴 정도 무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실장님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짜란! 네 실장님 간담회 지키는 작업실 소위 이제 건지작이라고도 불리는 곳에 실장님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담이 지키는 작업실에서 도색 레슨, 의뢰, 그 외에 뭐 기타 컨텐츠 만드는 쪽으로 이래저래 작업하고 있는 네, 닉네임은 스몬기타고요. 네, 건지작에서 실장님이나 선생님이나 그런 일로 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쌤입니다. 자 일단은 공식 질문이죠. 네, 프라모델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는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국민학교요? 네, 국민학교 때 아카데미 칸담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아, 네. 그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아, 5년. 네. 이게 초등학교가 원래는 국민학교라고 불렸었는데 그게 한 95년인가요? 1995년? 더 전이겠죠? 마지막으로 불렸던 게 그때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둘러봤지만 되게 레슨도 하고 네. 샵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언제쯤 이 매장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여기는 이제 이전을 여러 번 했던 것도 알거든요. 네. 저희 저쪽 연남동 근처에서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아, 한 네. 5년 정도 됐고 처음 시작할 때는 레슨이나 그런 구조는 아니었고요. 그냥 네. 순수하게 샵으로 시작했었어요. 그때도 이름이 건담이 지키는 작업실. 네네. 그 대표님이 네이밍 센스가 좋으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가게 이름인데 네. 우리 가게는 건담이 지켜줄 거야 라는 네. 느낌으로. 아 네. 좋다. 네 그래서 건담이 지키는 작업실이 됐습니다. 역시 건담이 지키는 작업실. 근데 네. 약간 샵의 느낌이 조금 작업실이라는 느낌 그렇죠. 때문일까? 네네. 이름 때문일까? 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매장이고 작업실이란 용어 자체가 아마 뭐 여기 보시면 그림 작업도 하고 뭐 디자인 작업도 하고 출판 작업도 하고 여러 작업실로도 사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포괄해서 약간 작업실 이미지로 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확실히 제가 둘러봤지만 이게 이것저것 되게 그림도 좀 보이고 확실히 네네. 샵도 있고 이제 작업실의 느낌처럼 이제 작업하는 공간도 있다 보니까 아,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좀 이제 하는 일이나 이제 되게 종류가 많아졌잖아요. 그래도 킷도 사러 오세요. 네. 네. 매장이니까 킷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작업실인데 뭐랄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또 어떤 걸 하실 건지 또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죠. 사실 저희는 건담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한데 저희가 올해군요. 네. 전시회도 했었고 네, 네. 그 저희도 홍보를 해달라고 네네네. 저희 구독자분에게 아유 감사합니다. 꿈꾸는 건담전 네, 그거를 네. 네. 봐서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죠 간단하게.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서 문화 콘텐츠로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담 투어 일본 현지에서 이제 직접 같이 건담 보고 덕질하는 네 그런 투어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잠깐 투어는 그러면 언제 그 약간 언제 하는 것이 같으시나요? 보통 4월이랑 11월에 가는데 11월이 조금 메인인 게 이제 엑스포를 그쵸? 네 엑스포를 가니까 네 요번에는 네, 갔다 왔거든요. 재밌지죠? 좋다. 네 아름답죠. 진짜 근데 확실히 다 같이 이제 갔다 가서 이제 중요한 건 다들 덕질하고 온다는 그렇죠, 거지만 그렇죠, 뭐. 네. 빈 캐리어를 갖고 와요. 옷이 옷이 네. 캐리어의 5분의 1 정도면 아, 충분히 필요 없어요. 그냥 한 팬티 3장 정도 갖고 가면 충분해요.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라이벌인가요? 이제 유튜브 채널 아~ 네, 한번 런칭할 아~ 생각이 있고요. 건담을 지키는 잡지 이름으로? 네네네. 아~ 건지작 TV로. 건지작 TV. 네. 그러면은 그 채널에서 어떤 콘텐츠를 다루실 예정인가요? 아마 좀 병맛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플릭처럼 너무 막 우리 또 리뷰 많이 하고 이런 거는 플릭에서 많이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가게도 많이 다니시고 저는 약간 사이드 메뉴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냥 재미 흥미 위주로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기획 중인 거는 되게 쉬운 교본? 네 제가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좀 노하우 생긴 것도 있고 근데 보통 일상 교본들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되게 멋있는 게 있는데 그렇죠 저도 그 교본을 보면서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아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네. 약간 사진이 한 두세 장 넘어가는데 쉽죠? 탁탁탁 했는데 뭐가 우악 있으니까 네. 약간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교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쪽도 기획 중입니다. 물론 전시회도 앞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혹시 다음 전시회가 예정된 게 있나요? 확실히 잡히진 않았어요. 근데 그 백화점 쪽이랑 약간 대기는 오가는 상태입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실장님과 인터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잘 구경하고 잘 봤습니다. 네. 고양이도 굉장히 귀여웠고 고양이 따로 찍어가야겠어요. 많이들 놀러 오세요. 네. 내가 되게 살가워서 고양이가 만지고 노는 건 좀 아닌가? 만지고 같이 이렇게 또 떠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자,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또, 어이구야, 이거 벅화 포스터 아니야, 나. 예전에, 나도 몇 장 갖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근데 이렇게 건담을 지키는 작업실에 와봤습니다. 정말, 뭐랄까, 구경할 거리도 되게, 공간 자체는, 뭐랄까, 매장, 큰 내장처럼 이렇게 넓은 건 아니지만 볼 게 되게 많아요. 네, 밀집도가 장난 아니에요. 하나하나 보면서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또 여기는 제가 또 위치를 또 남겨드릴 테니까 매장이니까 한번 놀러 오셔도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저희 또 방문할 만한 재롱이 간다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재롱이었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빠빠싱.